세계인과 함께 걷는 제주의 봄길을 슬로건으로 한 제20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3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유채꽃 걷기 대회에는 국내외에서 7천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특히 국제 걷기 대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 해외의 걷기 마니아 30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我觉得哈这里的人民非常友好而且也非常热情通过徒步呢结识了济州的从上市长到普通的市民都非常好我非常喜欢 출발 장소인 제주 월드컵 경기장 광장에서는 개막식을 비롯해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특히 20번째 대회를 기념하는 20m 길이의 대형 유채꽃 샐러드빵이 참가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번 유채꽃 걷기 대회에서는 5km와 10, 20km 등 5개 코스가 진행됐는데요. 24일에는 경기장을 출발해 외돌개와 자구리 공원, 보목 하수처리장을 거쳐 이중섭 거리까지, 그리고 25일에는 경기장에서부터 혁신도시, 고근산, 엉또폭포, 서건도와 법한포구를 순환하는 코스가 진행됐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서귀포의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 길을 걸으며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한 뭐 4일 동안 계속 비가 와서 운동도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좋다 그래서 친구하고 멀리서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만나서 봄나들이 왔어요. 날씨도 좋고 그냥 가족끼리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보고 이제 꽃도 구경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되게 설레고 좋아요. 코스를 완보한 참가자들에게는 국제시민 스포츠 연맹과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인증하는 완보증이 제공됐고요. 학생 참가자들에게는 자원봉사 시간 인증서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동아시아 플라워 워킹 리그인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 대회에 이어 4월에는 일본 구르메시에서 철쭉꽃, 5월에는 중국 대련시에서 아카시아꽃 걷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